안녕하세요. 윤스요가의 한입니다. 오늘은 하부 척추와 골반을 동시에 풀어주는 나비자세 기울이기 3단계를 해보겠습니다. 나비자세 기울이기 3단계는 척추가 구부러지고 골반이 조여져서 바르게 앉기가 힘든 분들도 쉽고 가볍게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하루 5분 이 동작을 한 효과는 상상 이상인데요. 무엇보다 현대인이 많이 앓고 있는 비뇨생식기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비뇨기계는 신장, 요관, 방광과 요도로 이루어져 있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남성 생식기 질병에는 대표적으로 전립선염이 있죠. 여성 생식기 질병에는 요도염이 있습니다. 또한 난소와 자궁 등에도 생식기 질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부 척추와 골반을 동시에 풀어주는 이 동작은 결정적으로 이런 비뇨기 생식기 질병을 예방하고 해소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나비자세 기울이기 3단계를 해보러 가겠습니다. 양 발바닥 마주해서 앉아줍니다. 모은 발바닥 중앙이 내 몸 정중앙에 오도록 바르게 맞춰주세요. 무릎과 무릎끝 역시 나란하게 맞춰주시고 똑같이 3단계 진행해 보겠습니다. 1단계 먼저 펴주기. 척추 마음으로 잘 느껴주면서 펴주기. 이때는 자극이 그렇게 강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골반 고관절을 벌려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골반 고관절이 많이 굽으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편안하게 부드럽게 억지로 힘을 줘서 하지 마시고 숨 편안하게 쉬면서 가볍게 부드럽게 골반 고관절에 힘 풀고 나비 자세를 해서 골반 고관절에 좀 더 자극이 강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골반 고관절에 자극이 느껴지면 천추가 더 부드럽게 쭉 펴지는 거니까 마음으로 잘 느끼면서 허리 골반 중앙에 요추와 천추 잘 느끼면서 항상 펴주기 할 때에는 척추 마디마디 잘 느껴주면서 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둘, 셋, 목과 어깨 힘 풀고 숨 쉬면서 부드럽게 아홉, 열. 이제 부드럽게 펴지고 편안해졌어요. 그럼 이제 기울이기죠? 본격적인 기울이기예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내려놓고 지그시 쭉 왼쪽 옆구리, 골반, 고관절 마음으로 잘 느끼면서 늘려보세요. 둘, 셋. 늘어나는 자극 강했죠? 오른손으로 밀어주면서 왼쪽 팔꿈치 바닥 쪽으로 둘, 셋. 이제 늘려보았으니까 늘려주면서 조금 빠르게 힘 풀고 숨 쉬면서 장골과 고관절 사이를 활짝 벌려준다는 느낌. 요추와 천추 사이 마디마디를 벌려준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쭉. 목과 어깨 힘 계속 풀어주시고 고개가 제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지 목 어깨 부담이 없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부드럽게. 마음으로 잘 느끼면서 둘, 셋. 이제 팔까지 들어서 늘려주는 거예요. 목과 어깨 힘 풀고 골반 고관절에 힘 풀고 자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들어서 부드럽게 쭉. 엉덩이 뜨지 않게 왼쪽 장골과 옆구리, 갈비뼈, 겨드랑이, 어깨팔, 손끝. 힘들었어. 편안하게 부드럽게 이번에 반대쪽 어깨팔을 멀리 보내면서 늘어나는 측면 느끼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자극이 느껴질 때 척추가 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잘 느끼면서 여러분 이렇게 내려갔는데 상체가 앞으로 숙여져 있거나 어깨가 이렇게 꺾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양어깨 나란한 상태에서 부드럽게 쭉 펴서 멀리, 부드럽게 쭉 펴서 멀리. 늘어나는 자극이 느껴질수록 내 척추는 더 부드럽게 펴진다. 목과 어깨 힘 풀고 숨 쉬면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쉬면서, 아, 나는 우아하다. 우아하고 부드럽다. 내 어깨, 발, 척추는 아주 유연하다. 둘, 셋, 넷, 다섯. 아주 잘하셨어요. 돌아와서 어깨 힘을 풀고 엉덩이 힘 풀어서 사뿐히 내려놓고 마음으로 풀어져 가는 자극 잘 느껴보는 시간. 이마 미간 속에 주름진 긴장도 부드럽게 펴보세요. 우리가 척추를 펴주었듯이 이마 미간 속 부드럽게 마음으로 펴보세요. 어깨를 떨구고 골반 고관절 활짝 열어놓고 편안한 숨 따라 하나, 마음으로 잘 느끼면서 딴 생각하시면 안 돼, 안 돼. 둘, 끝까지 늘어놨던 양쪽, 또 척추 마디마디 느끼면서 셋, 눈 떠보시고. 잘 해보셨나요? 나비 자세에서 하니까 골반 고관절, 하체 전체까지 시원해지시죠? 이렇게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기울이기 3단계 마스터 해봤습니다. 여러분, 꼭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이거를 해서 시원해졌다. 이거 정말 나한테 잘 맞다. 하면은 꾸준히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